아버지이지만 아버지이지 못했던 아버지를 보면 늘 마음이 뒤엉킵니다. 어떻게 하려고 이제 요 그냥 올릴 거죠? 아버지가 정신을 잃었습니다. 네. 어디 갔어? 어? 아, 그게 뭐가 괜찮아. 복잡한 후회가 밀려옵니다.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, 규영 씨는 여전히 그 숙제를 풀지 못했습니다. 배운 척, 많이 가진 척, 상대방을 이해하는 척, 그 다음에 그런 척. 너무 창피해. 솔직히 내가 그렇게 척으로 내 50년 생을 척으로 살아왔는가 싶기도 하고. 그래서 반성문 많이 쓰는 거지. 나는 근데 솔직히 만약 우리 아버지가 그 계기로 바로 돌아가셨으면 무전과에 가서 반성문을 쓸지도 몰랐잖아요. 근데 나한테 또 데려 저 양반 시간을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합니다.